안녕하세요, 반팔맵입니다. 오늘은 닭도리탕 한번 해볼게요. 닭한 마리요, 감자 2개, 양파 작은 거 2개요, 파 하나, 통후추, 고추장, 마늘이요, 소주, 고춧가루, 맛간장이요, 매실 액기스, 후추, 맛술, 참기름, 생강가루, 설탕, 물엿에. 저는 닭을 작은 거 했어요. 500g짜리. 먹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번 먹고 한번딱 먹으면 될것 같아서 닭을 이렇게 깎기를 해주면은 부스러지지도 않고 예뻐요. 요거하고 또 달리. 그래서 갈비찜 할 때도 이렇게 다듬어서 좀 쓰시고 돼지갈비찜 같은 거할 때도 재료 소개할 때 당근은 소개 안 했는데 당근을 참고해 주세요. 당근도 이렇게 예쁘게. 당근은 잘안 먹더라고요. 양파가 조그만 해서 4등분 낼게요. 그냥 큼직큼직하게 쓸 겁니다. 마늘은 조금 많이 넣어주세요. 마늘은 많이 넣으면 맛있더라고요. 닭 요리는. 숟가락이요. 마늘은 한두 숟가락 되겠네요. 맛간장을 만들어 놨는데, 하나, 둘, 다섯, 여섯, 한 7개 넣을게요. 간장이 저희 간장 싱거워. 맛간장이라 싱겁거든요. 고춧가루 한 숟가락이요. 생강 가루도 좀 넉넉하게 넣어야지 닭 냄새는 나서 별로더라고요. 닭 냄새 나는 거. 설탕 2개 넣을게요. 매실 액기스 2개 넣을게요. 그리고 맛술 2개요. 양념은 된것 같아요. 이렇게 소주 한 꼬부 넣을게요. 소주 넣고, 후추 넣고, 닭을 넣어가지고 핏물 한번 뺄게요. 지저분하지요? 자꾸 올라가요. 지저분한 깨끗하게 씻은 닭인데도 이렇게 피만 가시면은 불 끄고 씻을게요. 닭 냄새가 나요.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요. 닭이 큰 닭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그냥
당근하고 감자하고 양파하고 다 넣을게요. 넣고 한번 졸일게. 짜작짜작 해갖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감자도 지금 감자가 좀 덜 익고 국물이 좀 많거든요. 국물 조금 졸이게 한 10분 더 졸일게. 후추 좀 넣고요. 반질반질한데 물엿 한 숟가락 더 넣을게요. 물엿 한 숟가락 넣고요. 참기름 반 티스푼만 넣을게요. 들어갔습니다. 감자도 적당하게 딱 잘 익었고. 솔직히 닭보다 감자가 맛있지요. 네, 요렇게 닭도리탕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